제가 처음으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대박! 웬일이야? 아, 진짜 빨리 나왔네요? 빨리 해볼까요? 직접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게 테스트 안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취향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그레한 느낌을 살짝. 이거 다섯 개인가요? 제가 먼저, 이거 먼저? 자,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라이트하고 좀 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봄, 여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고 내추럴한데 은은하게 생기를 살려줄 수 있는, 티 안 나게 예뻐지고 싶은, 이게 지금 이 컬러 제가 바른 거. 지금 조금 되게 자연스럽고 무드 있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이 톤을 골라봤는데 되게 착붙이죠? 취향 정말 한결같아요. 묘하게 차이가 있죠. 살짝 달라 보여도 굉장히 다르답니다. 이거는 아주 약간의 세련된 오렌지 톤이 가미된 그런 색인데요. 짜라란, 요거. 이런 색깔은 이렇게 입술 안쪽에 톡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스머지해서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 진짜 손등에 칠하는 거랑 엄청 달라요. 되게 다른 느낌인데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색인지 볼 수가 있어. 요렇게. 그 약간 말린 장미 느낌 나는 그 톤이다, 그쵸? 되게 누디하고 분위기 있는.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발색을 해보니까 색을 이렇게 섞어도 예쁠 것 같고 저렇게 섞어도 예쁠 것 같고 어떻게 매치를 해도 괴리감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섞어도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섞어도 예쁘고, 그쵸? 특별한 날은 이런 톤 발라보고 싶고 악센트를 주고 싶을 때는 이 색상 선택해서 한번 발라보고 싶어요. 섞어볼까요? 아, 섞어봐도 돼요? 아, 이 톤이랑 이 톤이랑 섞으면 되게 자연스럽네요. 매치하기에 진짜 자연스러운, 마치 하나의 색상처럼, 그죠? 원래 있던 색깔처럼. 아, 요거랑 요거 테스트해봐야지. 이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섞어도 진짜 예쁜데요? 이번에는 치크. 제가 치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은은해요. 수채화처럼 얼굴에 너무 생기가 없을 때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오! 저 이 색깔 진짜 좋아하는, 되게 고급스러운 색이에요. 되게 분위기 있고 멋져지고 싶은 날 이런 톤으로 저는 하거든요, 치크를. 사랑스럽게 보이고 싶은 날은 이런 톤으로 하고요. 둘 다 너무 자연스럽고 내추럴해서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발색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테스트할 일 있으면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봄에 여러분을 찾아뵐 바닐라코의 아름다운 컬러들 제가 먼저 만나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만족스러운 색깔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애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화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아니 진짜 근데 가져가도 되죠?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